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한 달에 한 번씩 힘들게 하는 월경통, 생리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월경통은 월경을 하는 동안 혹은 월경 기간 전후에 아랫배와 치골 위쪽을 위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월경통은 월경을 하는 여성의 약50% 정도에서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부위, 기간은 정말 다양하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월경통이 심하다면 치료도 필요할 수 있고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월경통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월경통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과 속발성 월경통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원발성은 1차성이라고도 하고, 속발성은 2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발성 월경통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골반의 질환이 없음에도 나타나는 월경통을 의미해요.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발견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없는 거죠. 원발성 월경통의 원인은 월경을 할때 혹은 전후에 자궁 내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은 근육을 수축하게 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궁도 근육성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을 수축하게 해서 월경 기간 전후로 그리고 월경 기간에 하복부 통증,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원발성 월경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반면 속발성 월경통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속발성 월경통의 원인은 주로 골반 내 장기의 병변이에요. 그 예로는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자궁내막 폴립, 자궁내막 유착증, 골반 염증성 질환, 난소낭종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이나 수술 등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때문에 월경통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월경통이 심하다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질환 배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월경통을 잠재우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해도 생활습관, 식습관 변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월경통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식품이죠. 바나나는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배변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줘요. 배변이 원활해지면서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통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마그네슘 성분이 월경통의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천연 당분이라고 하더라도 바나나 자체의 당분이 꽤 풍부하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레몬과 오렌지입니다. 레몬과 오렌지는 비타민, 특히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오렌지는 특히 월경통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음식에 함유된 철분을 신체의 혈류와 조직으로 흡수하는 데 역할을 해요. 월경 기간 동안 혈액이 손실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의 빈혈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레몬이나 비타민 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월경통의 원인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했죠. 프로스타글란딘이 근육 경련, 수축을 일으켜서 통증이 나타나요. 그런데 레몬과 오렌지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 경련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 수박이에요. 수박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대표적인 과일이죠. 우리 몸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하고 소량의 천연당을 혈류에 추가해서 근육 경련과 월경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의 섬유질과 철분은 월경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섬유질과 철분은 모든 월경통, 특히 하복부 통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일이에요. 케일도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좋은 식품 중 하나예요. 케일은 브로콜리나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월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칼슘이 부족할 때 근육 경련과 수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일을 섭취하면 칼슘 부족 현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케일은 볶아 먹어도 좋고 스무디로도 많이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먹든 케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경련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경통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월경통에 좋은 음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사실 월경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음료는 물입니다. 월경 기간에 출혈이 발생하면 몸속 수분 중 일부가 손실되고 몸이 탈수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월경 기간 전후로 그리고 평소에도 충분한 물을 마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복부 팽만감과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모마일 차예요. 캐모마일은 이완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차 종류죠. 그렇기 때문에 월경통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항염증 효능이 있어서 경련성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계에도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생강차예요. 생강차는 경련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고 메스꺼움과 복부 팽만감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울렁거림까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경 전 증후군으로 배가 더부룩하고 부풀어 오르는 복부 팽만감과 울렁거림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바나나, 케일을 넣어서 만든 스무디예요. 앞에서 월경통에 좋은 음식으로 바나나와 케일은 이미 소개해드렸죠. 사과, 바나나, 케일을 같이 갈아서 만든 스무디는 사과와 바나나의 단맛 때문에 맛도 괜찮고 바쁠 때 아침 대용으로도 좋은 스무디예요. 이 세 가지 재료를 넣고 만든 스무디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자궁을 포함한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월경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피로를 완화시켜줍니다. 월경 중에 피로감을 평소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케일 같은 초록색 잎채소는 철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월경통에 좋은 식품 5가지와 음료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이거나 월경통이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심해졌다?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나 다른 영상검사를 꼭 받아보셔서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생활습관, 식습관을 신경 써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월경통이 있을 때 멀리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